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은 거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두 곳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임대윤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도 오준기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혼전이 예상됐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대구는 8곳 가운데 7곳, 경북은 23곳 가운데 17곳을 자유한국당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철옹성 같던 보수 텃밭에도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도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일당 독점 체제를 허물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보수의 혁신과 진보의 확장 이 속에서 대구 경북의 정치적인 장래가 일정 부분 조정되지 않겠는가.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역 민심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의미 있는 표를 던져주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준엄한 채찍질과도 같았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